아주 잘 보이는군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소은입니다. 언니, 무슨, 이제 제목 보셨죠? 과자를 먹을 건데요. 사실 그때 생일 라이브 못 해가지고, 그래서 이제 생일 라이브 너무 못한 게 아쉬워가지고 그거 겸사겸사 과자도 먹고 이따 밥도 먹을 거긴 한데 과자도 먹고 할 겁니다. 이야기도 하고 싶어가지고 아쉬워서 왔어요. 과자 먹어볼게요. 배고파가지고. 수진 언니가 자꾸 댓글 다네요. 보솜이 저도 좋아해요. 같이 먹을까요? 반짝 등장이지롱. 반짝. 큐. 보솜이 저희 둘다 좋아해가지고 같이 나눠 먹을게요. 사실 저 오늘 아침에 보솜이 스킨을 하고 왔어요. 에잉? 내가 어제부터 고소미가 너무 먹고 싶은 거야. 아, 고소미 먹었다고요? 고소미 스케줄 하고 왔어요. 맛있겠다. 고소미 한 초등학생 때인가 진짜 많이 먹었는데. 네, 63빌딩 매점에서 고소미를 처음 먹어봤어. 있어요. 고소미는 미쳤어. 약간 너무 이거 봤냐고. ASMR. 한입 달래. 한입 줄까요? 오, 잘 먹는데? 잘 먹는데 아주 그냥. 아, 다시. 더 세게 먹어야 돼. 근데 감초가 너무 궁금해요. 뭘 궁금해, 무슨 맛인지 알잖아. 무슨 맛인지 알면 더 궁금한 거 알죠, 여러분? 아, 거기 입이 아니고 눈이에요? 미안해요. 어떡해, 인공 눈물 더 있어요. 뿌려드릴게요. 아, 눈, 어휴, 어떡해. 자, 입 다시, 아. 그래서 여기를 쏙 쏙? 들어가면 먹은 거지. 자, 됐죠? 이제 그만. 소꿉놀이. 소꿉놀이 같네요. 아, 맛있어. 땀땀땀땀. 아, 더우신가 봐요. 저희는 추웠는데, 오늘 많이 춥던데. 오늘 진짜 춥던데. 지금 딱 간식 타임이었어. 안녕. 왜땀 추워요? 진짜 추워요. 너 빨리 ASMR 해봐. 맞아? 죄송해요. 어떻게 소리 줄여주세요. 이어폰 끼신 분들 조심. 해볼게요. 아니야, 내가 ASMR 많이 찾아봤는데 입을 안 닫고 먹어야 소리가 나는 것 같더라고. 쩝쩝대야 돼요? 아니, 쩝쩝은 아닌데 억지로 이렇게 닫고 이렇게 먹는 것보다 그런 게 있다. 해볼게요.
나예요? 여러분? 과자, 과자, 과자? 나나보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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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나요! 쩝쩝. 맛있어요. 이상하대요. 안 할게요. 모자, 모자 샀어요. 귀요미. 귀여워요. 좀 무섭다. 귀여워. 실제로 보면 괜찮은데, 이렇게 보니까 좀 무섭네. 얼굴 그림자도 그런가? 그런가 봐요. 안 쓰는 게 낫겠어요. 반달가슴곰? 질문 받습니다. 오늘 대화 많이 하러 왔어요. 귀여워 박소은. 아름답도다 귀여워. 감사합니다. 언니 피자 아니면 치킨 좋아해요? 전 피자. 요즘 피자가 더 좋아요. 소은이 원래 치킨 좋아했는데. 피자가 더 좋아요 요즘. 왜지? 언니랑 이제 좀 식성이 같아지나 봐요. 근데 나 요즘 나 피자 가려서 먹는데. 모르겠다. 저는 제가 좋아하는 피자 브랜드 딱 있어요. 알아요. 저번에 러브 뮤직비디오 촬영 때 먹었던 거랑 성별 피자? 거기 좋아하는 거. 근데 안 먹은 지 진짜 오래됐어. 하와이안 피자 어떻게 생각해? 저 진짜 좋아해요. 너무 맛있지 않아요? 그 따뜻하게 구운 파인애플? 진짜 맛있는데?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? 뿌셔뿌셔 최애 맛은? 양념치킨 맛. 난 뿌셔뿌셔에 무슨 맛이 있는지 몰라. 양념치킨 맛? 뭐 칠리도 있었던 것 같고 불고기 막 이런 거 있었던 것 같고.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아토피가 심해서 그런 양념이 센 과자를 먹으면 아토피 올라와서 여태까지 뿌셔뿌셔를 사실 엄마가 먹지 말라 그래가지고 친구들과 조금 뺏어 먹어본 게 다예요. 요즘 최애 과자는 매운 새우. 호소미. 매운 새우깡. 매운 새우깡 사올까 하다가 사실 매운 새우깡이 먹으면 좀 매워가지고 진짜 맵더라고요. 제가 맵찔이여가지고. 맞아. 매운 걸 먹으면 저는 콧물이 나오거든요. 그러면 데일리한테 예쁜 모습을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. 그래서 너무 솔직한 거 아니야? 미안해요. 매운 새우깡은 안 가져왔어요. 그거 맛있어요. 트러플 새우깡. 응? 안 먹어봤어요. 너가 먹었잖아. 나 아니에요. 그거 어디야? 너 방에 둔 그거. 그거 김지민이 먹었어요. 아 그래? 어젠가? 어제 먹었어요 어제. 아니야 그거 내가 사는데 없었잖아. 그거 책상에 가려져 있었어요. 아, 그래? 언니가 못 찾은 거예요. 그렇구나. 그거 진짜 맛있어요. 둘이 싸우.. 안 싸울게요? 화해하자. 소은아 오늘 즐거운 TMI는? 아 오늘 오랜만에 물결을 했다? 저 원래 생머리 거의 생머리만 하는데 진짜 오랜만에 물결 웨이브 했어요. 근데 나 너무 너의 방송을 뺏는 것 같아. 좋은 시간 보내세요. 빠져 있을게요. 안녕. 이제 이따가 또 잠깐 출연하실 거니까요. 옆에서 받아먹을게. 응. 여러분 이제 저 그때 10월 많이 벌써 12월이잖아요 근데 10월 26일에 라이브 없어가지고 혹시 저도 사실 아쉬웠어가지고 그래서 왔어요. 소원이 귀 아직 6개 뚫려있는지 궁금하시대요. 어머 얘기 안 할게요. 귀가 하나 둘 셋 넷, 다섯. 아, 다섯 개로 줄었어요. 한 개가 자꾸 염증이 나가지고 뼈랑 가까워서 그런지 염증이 나서 하나는 포기했습니다. 막았어요.
맞아요. 많이 늦은 생일 라이브입니다. 프링글스 한 통 가능? 가능? 저는 가능한데. 시험이 있는데 응원해줘. 화이팅! 최애 프링글스. 그거 아세요? 어쩌다 보니 먹는 얘기밖에 안 하네? 그 핑크색 통에 그 버터, 아 뭐더라? 아니 그 뭔지 알아요? 버터 카라멜 솔트? 그 핑크 색깔 통 있어요. 카라멜 버터 맛? 아 뭐지? 근데 그거 핑크 흰색? 핑크색. 그 카라멜 아니지? 카라멜 카라멜 버터 카라멜. 오, 카라멜만 나는 거. 카라멜만 나는 건데 짜요. 응? 그래? 뭐지? 난 초록색. 초록색 어니언? 근데 그 근데 막 그 어 버터 카라멜 왔나 보다. 옛날에 승훈이가 런던 갔을 때 준 에이즈 초록색깔 그린 어니언 맛. 아 그게 제 최애 감자칩이에요. 맛있죠? 짱맛. 근데 한국에서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맛이더라. 맞아요 진짜. 크리스마스 소원. 아 25일이나 남았지만 생각해보자면 위클리 더 잘되게 해주시고요. 우리 데일리와 위클리 행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많이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. 한 가지 더 할 수 있겠죠? 이제 생일 소원은 세 가지까지 되니까 크리스마스 소원도 세 가지까지 되겠죠? 그리고 소원 잠 푹 자게 해주세요. 잠이 너무 많이 깨요. 근데 소원 씨 좀 일정하게 주무실 필요가 있어요. 전 생활 패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. 맞아요. 너무 약간 일정하지 않은 수면 패턴? 좋지 않아요? 제가 진짜 수면 패턴이 갑자기 이상해진 게 그러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. 막 스케줄 하고 연습하고 나면 피곤한 거예요. 그래서 차를 퇴근하는 차에서부터 잠을 자요. 잠을 자고 막 이제 거의 잠에 취한 상태로 숙소로 올라가요. 숙소에 가서 바로 기절해요. 바로 기절한 다음에 일어나요. 잠깐 일어나서 그때 이제 잘 준비를 다시 하는 거예요. 맞아. 그러면 안 돼. 네. 그리고 이제 그때쯤이면 새벽이겠죠? 그래서 새벽에 다시 잠을 자는 거예요. 근데 그쯤이면 좀 잠이 좀 깨 있겠죠? 그래가지고 새벽에 한 새벽 4시, 5시쯤에 맨날 깨가지고 이상해요. 그러니까 처음엔 참아야 돼. 그래서 언니가 팁을 준 게 피곤할 그거 진짜 잠 올 때까지 참으라고. 잠이 보약이야. 맞아요 진짜 잠이 보약이에요. 원래 저 진짜 잠 많았잖아요. 잠만 보였잖아요. 근데 너무 많이 깨가지고 이게 많이 자는 것보다 양보다 질이 중요한데 질이 안 좋아졌어요. 꿈은 안 꿔? 꿈 너무 많이 꿔요. 오케이 한번 버텨볼게요. 웃어줘? 힝? 너무 약간 그때 생각난다. 그 우리 그 엔딩 요정 할 때 힝? 이거 할 때 그거 언제? 그 초롱 선배님이랑 보미 선배님이 이제 엔딩 요정 그때 알려주셨을 아, 때 이제 저 갑자기 막 이제 하다가 이렇게 웃은 거. 맞아. 그때 어렸지. 보니까 얘기더라고요. 맞아 신인 개발팀 고구마칩 대 감자칩. 고구마칩은
약간 별미라고 생각해요. 가끔 먹어야 맛있어. 감자칩은 언제나 맛있어요. 나 감자칩 안 좋아했는데 감자칩이 좋아. 제가 물들였나봐요. 어떡하지? 소은이가 먹는 과자는 거의 다 맛있어요. 제가 맛잘알이어가지고 최애과자. 최애과자 감자칩 중에서는 슈카포카칩. 응? 언니 슈카포카칩 이거 드림 몰라요? 생일 슈카포카칩! 감사 감사. 모르구나 다들. 보조개? 요즘 기뻐졌죠 보조개. 다들 반응이 안 좋군. 이거 축하 포카치 안 해야겠다. 처음 들었어. 맘껏 찔러보세요. 소원씨 니트가 너무 탐난대요. 아 진짜요? 증정식이 있겠습니다. 가져가실래요? 증정식 가져가세요. 잘 늘어나. 제가 윙크라는 게 아니고 건조해서 그런 거예요. 1년 내내 여름, 1년 내내 겨울. 저는 겨울. 어제 말했는데 겨울만의 그 감성이 겨울만의 감성이 있거든요. 이 겨울 냄새도 있고 겨울에 이제 딱 나오는 그 거리의 그 분위기랑 그 아무튼 그 겨울에만 있는 그런 모든 게 다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겨울에 막 이렇게 움츠리고 막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. 뭔가 그런 것도 사소한 것들도 다 좋고 막 그래요. 붕어빵 안 먹으면은 저는 호박? 아니 호박이래. 호박 안 먹어요. 호박 안 먹어요. 호빵 먹어요. 호빵. 올해 붕어빵 아직 못 먹었어요. 붕어빵을 만들어볼까? 붕어빵? 만들어볼까? 만들어볼까 봐요. 어머 라이브 보다가 정류장 지나쳤어? 어머 어떡해? 어떡해. 미안해요. 책임질 순 없지만 춥겠다. 미안해요. 아니 오늘 진짜 춥던데. 그니까 모짜렐라 붕어빵 있어요? 어머. 아 여러분 진짜 초코 붕어빵 꼭 드세요. 제가 파는 곳을 더 이상 찾지 못했지만 진짜 맛있습니다. 아니 언니가 좋은 어플을 알려주더라고요. 맞아. 막 주변에 이제 막 호떡이나 붕어빵이나 이제 뭐 달고나나 이런 것들 파는 가게들을, 왜냐면 그런 포장마차들은 지도에 안 나오니까. 맞아요. 그런 포장마차들을 알려주는 어플을 저한테 알려준 거예요. 저는 근데 또 포장마차에서 뭐 사먹는 거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완전 나랑 찰떡이 나한테 잘 맞는 어플이잖아 하면서 이제 바로 다운로드. 근데 사실 아직 써본 적은 없어. 그래도 언젠가 이제 저희 사실 둘이 같이 많이 놀러 다녀가지고 그래서 뭔가 호떡 먹고 싶은데 하면은 이제 어플 딱 켜서 호떡집 찾으러 가지 않을까요? 요즘 자주 하는 행동? 뭔가 행동 있는 것 같은데. 그쵸? 뭐가 있지? 요즘 자주 하는 행동? 요즘? 뭐가 있을까요? 건조한 눈 깜빡이기. 이거 오늘. 인공눈물 줄까? 너 원래? 근데 인공눈물 저는 소용이 없어요. 그건 그래. 인정. 인정? 저 요즘 왜 이렇게 토끼냐고요? 토끼가 좋아요. 근데 옆에 토끼가 있잖아? 아니에요. 아, 최근에 책 추천해줬는데 책 어떻게 고르냐면 사실 인터넷에서 뭐 추천받고 이제
인터넷에서 유명하다는 것들은 이제 보고 사는 편이고, 제가 너무 좋았던 글귀가 있다 하면은 그런 책을 사는 것도 있고, 아니면은 뭐 서점에 가서 읽었는데 이렇게 쓱 한번 훑어요. 이렇게 쓱. 그랬을 때 아 좋다 하면 이제 사는 편인 것 같아요. 우리 댄스 라이브도 해야 돼. 어 맞아요 여러분, 댄스 라이브 잘 저희 합시다. 준비하고 있습니다. 야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. 미안해요. 내가 안 하고 있는 척 다 했는데 너가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. 아 진짜 진짜 못하겠네 너랑 진짜. 댄스 라이브 준비를 하나도 못해가지고 천천히 준비해서 올게요. 내가 스타일을 때문에 구매했어요? 잘했어요. 제가 내일 축구 봐야죠. 봐야죠 봐야죠. 저번에 애들이랑 같이 봤어요. 아 너무 상여자였나 보다. 미안해요. 여러분 소은이 축구를 잊지 마세요. 소은이 약간 스포할 때 갑자기 바보가 돼서 없는 말을 막 지어내는 것 같아요. 아니야 아니야. 데일리가 기억 지우는 걸로 하시죠. 지워졌죠? 허언증 있냐고요? 나 뭐 본 거지? 허언증 있냐고. 소은이 허언증이 있었지 맞아. 누구예요? 그런 걸로 할까요? 데일리가 원한다면 그런 걸로 해줄게요. 그래 시원시원하다. 좋아. 나는 언니가 그런 줄 몰랐네. 아 근데 스포해줘도 진짜 데일리가 잘 몰랐어. 그건 그래. 나 최근에도 스포했는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. 잘 찾아보세요. 뭐가 있었을까? 내가 제일 잘하는 거 스포고 다른 책이. 아 근데 보면 귀여워요. 근데 진짜 모를만해. 우리가 너무 너무 돌려서 돌려가지고 하니까. 그럴 수 있어 진짜.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과감하게 스포를 할 수 있지 않나. 방금처럼? 방금은 그냥 다 얘기한 거 아니야? 미안해요. 그래 숨소리마저 스포 같아. 좀 더 과감하게요?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. 저희가 있잖아요. 근데 언니가 무슨 스포인지 몰라가지고 저는 지금 위험한 상태거든요. 또 그냥 진짜 아니 여기까지 할게. 다 들렸다고요? 네 저도 안 들렸는데 무슨. 안 들렸어? 네 못 알아들었어요. 그래? 아 근데 왜 이렇게 재미있지? 자 이제 너의 시간이야. 나 이제 그만 깰게. 근데 저희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? 스포? 스포? 근데 저희 왜 스포까지 왔죠? 어쩌다가? 왜 어쩌다 스포까지 왔지? 댄스? 왜 어쩌다가 댄스까지 왔죠? 댄스 전에 뭐였죠? 댓글 읽다가? 무슨 댓글 읽고 있었죠? 아무 말 하고 있었어요? 그랬어요? 뭐지? 무슨 얘기 하고 있었지? 아 책 이야기 맞아 책 이야기 하고 있었다.
아, 여러분 근데 책은 너무 취향 제 취향이어가지고 사실 취향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 번씩 읽어보고 사세요. 아, 버퍼링? Have a good day. 면허 딸 계획 없냐고요? 저는 사실 아직 없습니다. 내 취향을 대충 우겨넣으면 돼. 이 댓글 너무 웃기다. 재밌는 댓글이 있었는데. 오. 에? 이런 정적조차 좋아해주는 우리 데일리. 우와! 이런 걸 해야지. 진짜 신기하다. 나 나비 좋아. 이 뭐야? 나비를 좋아해요. 먹으면 없어져요? 안 없어지잖아요. 안녕하세요. 12월부터 과자 냠냠 수진입니다. 뭐야? 오늘은 이걸 먹어볼 어, 방송 건데요. 뺏겼어. 근데 방송 뺏겼어. 큰일 났다. 칸초도 먹어볼 건데요. 어때요? 어때요? 맛있었어요? 어때요? 어때요? 뭐야? 유행어예요? 어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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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잠바를 입었어요. 따뜻하게. 안녕하세요. 게스트입니다. 누구세요? 누구세요? 제가 오늘은 나비랑 같이 왔어요. 아, 고놈이나 먹어야겠다. 아니야. 도넛 먹을래요. 오늘은 저희 단 180만 원의 이 칸초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재미없다. 재미없다. 어머, 이거 너무 귀여운데. 못 보여주니까 너무 아쉽다. 해. 아, 저 손톱 뗐어요. 맨손톱이에요. 그러니까 이렇게 조용히 있으면 어떡하냐고. 데일리랑 얘기를 해야지. 무슨 얘기하고 싶어요? 저 지금 배고파가지고. 이거 줄까요? 먹던 건데. Sorry. 언니 더빙. 오늘은 오븐에 구운 도넛츠 버터 맛을 먹고 있어요. 우리 데일리들과 다 씹고 얘기할게요. 저 살짝 목이 막힐지도 모르겠어요. 하하, 저 손이 참 길죠? 다 먹었어요. 손이 왜안 하시죠? 이야기를 해주셔야죠? 더빙인데? 오늘은 눈 위에 반짝반짝 펄들을 발라봤어요. 이 나비들도 저를 향해 사랑을 보내주고 있는데요. 너무 행복한
저녁입니다. 아 너무 웃기다. 언니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는데 살짝 싱크 안 맞죠? 어려워요. 생각보다 어려워요. 나비 도망친다. 가라. 다른 아이로 교체하겠어. 귀엽다. 아 수상소감 언니 알걸요? 제가 사실 그 더 팩트 뮤직 어워드 때 수상소감을 한번 떨어서 멘탈이 잘 못한 이유로 그때 심지어 끝나고 울었어요. 맞아. 그때 그 상황에 열심히 연습을 해갔는데 딱 그 말이 하나가 생각이 나면 그 하얘진 그게 있잖아요. 진짜 머리가 하얘지거든요. 제가 그거를 차에서 이제 대기를 하는데 한 2시간? 2시간 대기하는데 진짜 2시간 내내 그 달달달 외웠는데. 멘트만 계속 했는데 딱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. 그래서 뭔가 억울하기도 하고 뭔가 이제 딱 받는 상인데 딱 그 한 번 기회밖에 없어. 미안하기도 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래서 딱 울었어요 되게. 그래서 뭔가 그날 이후로 뭔가 수상소감에 대한 뭔가 그 깊이? 부담이 생겨가지고 수상소감을 잘 안 했었거든요. 근데 어제 오랜만에 되게 오랜만에 수상소감을 했죠. 근데 다행히 어제는 잘 마무리 해가지고 다행입니다. 손바닥에 적었어야지 그랬는데 그 생각을 못했으니까. 어제 너무 잘했대요. 감사합니다. 이 에피소드 처음 알려주네요. 맞아. 우리 얘기 안 한 에피소드 이것도 있잖아. 연습생 때 우리 둘이 연습생 때에서 그 이야기가 제일 많은데 뭐가 있을까? 맞아. 뭐가 있지? 이제 고인물즈 고인물져여가지고 어떤 이야기 궁금하세요? 소은이가 첫 와서 첫 평가 때 불렀던 노래가 백예린 선배님의 우주를 건너. 맞아요. 랑? 우주를 건너였는데 음이 계속 올라가. 너와 나 사이 우주를 건너 계속 올라가. 근데 진짜 이게 되게 신기했어요. 이제 어리니까 되게 음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상한 음이 올라가니까 뭐지? 하는데 다 올라가. 멈출 수 없어. 이 평가에 임신한 이상 노래를 멈출 수 없어. 멈출 수 없어요. 그래서 그땐 그랬지. 근데 댓글에 키를 역전했을 때 기분이 어떻냐 그러는데 저희는 같이 컸어요. 맞아요. 언니 저도 한 3-4cm 컸고 소은이도 3-4cm 컸고. 맞아요. 항상 그대로입니다. 딱 연습생 들어갔을 때가 65였거든요? 67? 제가 67 정도 됐을까? 66, 67 정도였는데 70 에서 71이니까 많이 컸네요. 많이 컸다. 많이 컸다. 고개 숙이고 사진 찍는 거 누가 아이디어니 설프러져. 그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뭔가 현장에서 지민이었나 봐. 아 그럼 우리 뭐 상 받았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은데 사진을 찍는데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 하다가 한 명이 이제 아마 이렇게 한 거 같아요 포즈를. 아니 그때 아 그럼 다 같이 숙여서 이렇게 찍자라고 누가 얘기를 했을까요? 지민인가? 지민이나 소은이였던 것 같긴 한데 둘 중 하나일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거는 저나 지민이. 근데 캔디도는 저예요. 난 이제 기억 안 나. 이건 정말 저예요. 그래.
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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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. 그리고 그게 진짜 컸어. 그 막 처음에 딱 그 사진을 찍었을 때는 이제 대면으로 하는 게 없었으니까 이제 정말 딱 뭐 방송이나 이렇게 송출되는 모습만 데일리들이 볼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저희의 감사함을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그 단체 사진으로라도 좀 감사함을 맞아요. 표현하자라는 의미에서 시작됐습니다. 에어플레인 모드 할 때 재밌었던 에피소드? 사실 처음으로 댄서분들이랑 하는 무대였어가지고 이제 댄서분들이랑 한다는 것 자체가 신기했고 안무도 약간 안 해본 스타일이라 재밌었어요. 그냥 연습 자체가. 그리고 무대 할 때 효과가 1, 2, 3절에 다 엄청난 효과들이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되게 하면서 시원하고 물도 막 물 나오고 앞에 관객분들이 당황하시더라고요. 막 어? 이렇게 하시더라고요. 맞아. 약간 비가 내리던데. 연습 때 되게 재밌었어요. 뭔가 특별한 에피소드는 없었는데 막 되게 안 지치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이제 근데 그때도 무대를 조금 급하게 준비하긴 했을 거예요. 한 일주일? 근데 약간 위클리는 항상 레슨하고 단체 연습이 꼭 필요한 팀이거든요. 그래서 레슨 때 조금 약간 이런 분위기였는데 처음 배웠을 첫 레슨 때는 이제 단체 연습을 하고 나서 두 번째 레슨 때는 오! 잘한다! 약간 이렇게 되니까 이제 확 텐션이 높아지더라고요. 겨울 때는 위클리 매일 밤 생각난다고. 저희도 그렇습니다. 벌써 1년 전이군요. 정말 추운 날일수록 매일 밤이 생각나요. 저희가 최근에 얘기했는데 투톱이 있어요. 매일 밤 촬영, 애프터스쿨 옥상 촬영 투톱. 그건 정말 너무 추웠어요. 그 두 촬영 날이 저희가 제일 뭔가 촬영했던 것 중에 매일 밤은 일단 입술이 안 움직여서 노래를 몇 번 다시 했거든요. 이게 입술이 안 움직여서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랩을 해야 돼. 데콤한 말 나 오라. 입이 안 움직여. 얼굴이 굳었어. 진짜. 그리고 애프터스쿨 때는 이제 바람이 엄청 많이 부는 거예요. 그때 인천 앞바다 옥상이었어. 그래서 저는 이제 손이 좀 이제 살이 없는 편이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촬영 끝나보니까 손이 다 피 터져 있더라고요. 핏줄이 다. 사실 그때 보드탄 두 명이 너무 고생했어요. 맞아요. 보드탄 두 명은 진짜 고생했고 엄청 추웠을 거예요 아마. 근데 영상이 그래도 좀 예쁘게 나와. 맞아요. 그래서 감독님께 지미 감독님이 그때 저희가 너무 추워하니까 최대한 예쁜 컷만 담고 촬영도 빨리 끝내주셨어요. 근데 그때 진짜 이렇게 손을 봤는데 손핏줄이 다 터져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어? 어쩌지? 했는데 다시 돌아왔더라고요. 신기하죠. 근데 그렇게 고생해서 뭔가 촬영을 하면 더 기억에 남는 거 같아요. 맞아요. 더 뿌듯해요. 더 뭔가 약간 더 기억에 남는 거 같아요. 그리고 저 그때 처음으로 이제 그 락커룸에서 그 한 명씩만 이렇게 하잖아요. 락커룸에서 이렇게 스프레이 들고 막 했는데 거기서 이제 감독님이 음악 틀어줄 테니까 자유롭게 춤춰보라고 하셔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프리스타일 댄스 해봤었어요. 유기장에서. 되게 어렵더라고요. 이제 겨울이니까 딸기 시즌입니다. 복숭아 반년 기다려야 돼요. 귤 오렌지 수박 오렌지
포도 파인애플 사과 사과 멜론 레몬 오렌지 바나나 파인애플 키위 또 방울토마토 사실 키위 맛있겠다 자몽 망고 배 청포도 청포도 맛있겠다 체리 맛있겠다 저 체리 많이 먹으면 입이 간지러워요 알러지 홍시 맛있겠다 알러지인 것 같아요 캡처 타임 할까요 여러분? 하세요 갑자기 캡처 타임 하고 싶어요 따라라따 체리 알러지도 있는 건가? 그러니까요 자 여러분 캡처 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캡처 타임 가지면 가는 건가요? 찍찍이 미소? 아 이것도 부끄럽 토끼 되게 부끄럽네요 혼자 하니까 귀여워요 수진이랑 체리피스 해줘라 체리피스 어떻게 안 맞아? 언니 체리피스 알아요? 체리피스 이렇게 내가 이걸 할 테니까 너 이렇게 오케이 좋았어요 너무 귀엽다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강아지 포즈 치즈볼? 치즈볼이 뭐죠? 이건가요? 좀 볼이 잘 안 늘어나요 보라트 밥 많이 먹어 아 이제 끝나고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어느 쪽 볼이 더 말랑해? 이쪽인 것 같아요 왼쪽 눈과 오른쪽 발자르기 어허 아 이제 포즈는 없는 거죠 여러분? 밥은 맛있는 거 먹을 겁니다 여러분 재밌었고요. 너무 배고파가지고 밥 먹으러 가볼게요. 어제도 이랬던 것 같은데 밥 먹으러 가볼게요.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. 아이고 너무 재밌었고 우리 다음 저 다음에도 이렇게 라이브 많이 하러 올게요. 안녕. 사랑해요. 안녕. 바이바이.